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 드립니다. 우리 집 주치의 시간입니다.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와 또 미녀는 괴로워 다들 아시죠? 이 여자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살과의 전쟁이 아닐까 싶은데요. 노출의 계절 여름이 되면서 많은 여성분들 입버릇처럼 이런 말 합니다. 나 정말 이 부위에 지방흡입하고 싶어. 나도 여기에 지방흡입하고 싶어.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방흡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성형외과 전문의 손유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이번 주도 또 아주 유익한 정보들 많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자라서 그런지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요. 뭐든지 선생님에게 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 흡입. 정말 저도 한때는요, 막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날씬하신데요? 도대체 선생님, 지방 흡입이란 뭔가요? 제일 기본적인 건 피하에 있는 지방을 흡입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기로 왜 바닥에 청소 먼지를, 바퀌하면 예. 음압이 걸려서 쑥 먼지가 빨려 들어오는 것처럼 아주 작은 절개창을 내고 길다란 관을 통해서 음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쑥 빨아들이면 지방이 딸려 나오게 되는 게 지방 흡입술입니다. 왜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굉장히 조금 비만이라고도 해야 될까요? 좀 통통하셨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마르시게 나오셔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놀라고 그때 뭐 설왕설래 했었죠. 뭐 지방 흡입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백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시간에 조금 효과를 볼수 있는 게또 지방 흡입 수술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때 그 보도들을 보면서 참 이영자 씨가 개인적으로 안 됐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절대로 지방 흡입만으로 그만큼 날씬해질 수 없습니다.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거고요. 식이요법 아주 치열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지방 흡입해서 뭐싹 빠져서 정말 날씬해질 수 있다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녀는 괴로워 영화가 실제로는 좀 힘든 일이다. 영화는 영화일 그렇죠. 뿐이다. 50kg씩 뺀다는 거, 지방 흡입으로 몸무게를 줄이시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뭔가 발을 잘못 디뎌놓으시는 겁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고개를 한번 갸우뚱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 병원에 찾는 환자 중에서 지방 흡입을 받고 싶다는 환자 중에서 어떤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나요? 요즘들은 미녀는 괴로워 같은 영화가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 그룹 자체가 적습니다. 이제 많이 아시는 거죠. 이제 알 만큼.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하겠다고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 나보다 더 날씬하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요. 정말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전반적인 고도비만 환자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선생님 정말 식이요법하고 몇달 동안 닭가슴살만 먹은 것 같은데요. 허벅지가 안 빠져요. 이렇게 오세요. 일부분이 안 네. 빠진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부위에 살들이 있죠. 그러니까 뱃살 또 특히나 이렇게 허벅지 옆에 이렇게 볼록해서 우리가 그걸 비올라 디포미티 뭐 이렇게도 불러요. 이렇게 악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볼록하게 맞아요. 청바지 입으면 정말 다 날씬한데 왜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지? 그러니까요.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방 흡입은 그런 부위를 위해서 최적의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고도 비만 환자보다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살이 있는 분들이 이 지방 흡입술을 받으면 좋다, 효과가 네. 있다 이런 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는 지금 방금은 허벅지를 얘기하셨지만요. 어떤 분들은요. 이 팔이 한복 저고리처럼 당일처럼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네. 여기 이 겨드랑이 옆에 인절미떡 한 다섯 개씩 이렇게 좀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지방 흡입 아마 여성분들 많이들 좀 고려해 보시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이라도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 흡입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지방 흡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압을 이용해서 지방을 흡입해내는 겁니다. 빨아들이는 건데요.
그 지방이 좀더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과정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PAL이다 이런 것들은 흡입하는 관 기계 자체에 진동을 줘요. 그래서 지방이 더잘 쉽게 빨려나오게 하는 거고, 또 흔히 알고 있는 외부 초음파, 내부 초음파 마찬가지로 지방세포가 더잘 녹아서 빨려나오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흡입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을 이렇게 흡입하는 작업인데 그 작업 중에서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술로 나눌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이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모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수분용액. 대체 어떤 겁니까? 말도 되게 어렵죠. 네. 근데 이 수분용액이 지방 흡입술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어요. 네. 예전에 드라이 방식으로 했을 때는 부작용이 생기는 율이 훨씬 높았죠. 수분용액은 적정한 용액에 피가 덜 나오게 하는 액체, 뭐또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어서 흡입하기 전에 미리 긴 관을 통해서 조직을 불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좀 기다리면 피도 훨씬 덜 나고 지방도 더잘 빠져나올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방 흡입술에서 피가 덜 난다는 건 시술 후에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혈관 손상이 덜해야만 지방 흡입술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색전증이라는 것들을 좀더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지방 흡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피가 좀덜 나게 하는 게 회복이 빠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아, 그렇게 도와주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수분 용액이라고. 맞나요? 네, 수분 용액. 수분 아, 용액이죠. 그렇군요. 이름이 정말 어려운데요, 선생님. 그렇다면은요, 원하는 대로, 환자가 원하는 대로 다뺄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뺄수 있는지, 한번 시술을 할때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보자면 정말 그 미녀는 괴로워해 그 친구처럼 네. 한 50kg쯤 빼줬으면 좋겠다. 저도 빼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험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원칙을 보자면 한번 시술해서 3000cc에서 4000cc 정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지방을 이렇게 뽑아주고 나면 몸 안에 수액 균형에도, 전해질 균형에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한 번에 8000cc까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결국에 수술이라는 건 예뻐지고자 하는 것이라면 내 몸의 안전성을 가장 최우선의 기준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술을 하는 의사는, 특히나 미용성형 수술을 하는 의사는 보수적인 기준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네. 3000cc에서 4000cc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